그리고 신앙이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신앙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고 주와 동행하는 삶 말고 다른 삶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교회 34년은 우리의 34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로 순종하며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었고 여기서 흰옷 입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송창식인가 가수 굉장히 좋은 가수죠. 그분이 노래한 노래 뭐 우리는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뭐좀 찾을 수 있는 송창식 씨가 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뭐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도 느낄 수 있는 이게 뭐 우리는 연인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작은 몸짓 하나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연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놀라운 신비한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로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백성으로 또 민족으로 또 한 가족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천순복음교회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그냥 단순한 연인이 아니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새로운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붙잡힌 바된 백성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빛,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움을 선전하며 살아갈 겁니다. 오늘 여기 왕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우리는 벌써 이미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려요. 빛과 소금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또 하나를 얘기할 거는 우리는 왕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지만 동시에 이 땅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다스림 당한다고만 생각하셨죠. 인생을 당하고만 산다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평강의 왕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려 주의 법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우신 영광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린다면 좋은 왕이 되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히스기야를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왕인 우리들 도대체 우리 이 인천순복음교회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도대체 어떤 왕이 되어야 될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려면 되도록이면 좀 좋은 왕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 이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전후 히스기야의 앞 그리고 히스기야의 뒤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답니다.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대요. 조금 비슷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앞에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비교할 수 있다면 다윗 정도? 하지만 그 앞과 그 후에 유다에는 유다라고 특별히 이야기한 이유가 남북이 갈리죠.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가 갈려서 아마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다윗 때는 나라가 갈리지 않았습니다. 전체 한 나라 이스라엘이었어요. 갈리고 나서는 적어도 조금만 뭐 히스기야를 겸손하게 소개한다면 남과 북이 갈려서 유다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되었던 그때 유다에는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답니다. 아마 갈라진 남쪽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가장 위대했던 왕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칭찬받는 왕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만 되는 삶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 그렇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너무 교만한가요? 아니요. 그런 꿈 꿀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인천에서는 아니면 적어도 여기 남부에서는 아유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전무후무하게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만큼 칭찬받는 교회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드립니다. 34년 동안 걸어온 우리 교회 인천순복음교회 앞으로도 이제껏 보면서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아 이런 교회가 있을까? 여전히 약점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 인천수 복음교회 저런 교회가 있을까 하는 한번 받아봤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까?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히스기야. 도대체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히스기야는 잘한 게 세 가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머리가 좋다는 말도 없고요. 무슨 돈이 많았다는 말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칭찬받는 이유, 히스기야가 살았던 삶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죠. 오전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답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모두 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 잘 읽어보셔요.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왕들은 왕이에요. 그냥 왕들은 지 알아서들 해봤습니다. 뭐 알아서 말씀 따라갔다, 다윗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 하는 말들은 있지만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말이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게다가 18장 뒤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사건이 20장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일들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의뢰한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릴 때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와요.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앞에 보낸 뭐 신하죠, 그 전령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지만 그 의뢰가 그게 되겠냐?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잘 살겠냐? 여호와를 의뢰하면 어떻게 그런다고 살리실 것 같냐? 어떤 신이 앞으로 그 왕 앞에서 고개를 든 적이 있냐? 너희들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살 것 같냐? 여기 열왕기야를 적는 사람은요, 아주 일부러 아주 뭐죠, 교묘하게 이 랍사게라는 사람, 앞으로의 신하 그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선포한다고 그 이야기를 가득 적어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18장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의뢰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 말만 나와요. 여기 이 히스기야는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다른 왕에게는 사용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같고 많은 교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한 것처럼 우리 인천수복음교회 우리는 한 몸에 드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앞에 통곡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기도가 없어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없어요. 교회에 통곡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교회인지 뭐 다른 교회들도 다 여호와를 의지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 여호와를 의지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여호와께 묻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뜨거워져야 되고 내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늘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껏 해왔던, 그죠? 내가 이제껏 해왔던 관습들, 했던 것들, 그런 것 따라가지 않아요. 기도하고 묻고 통곡하며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다르게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신앙인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의지함, 하나님만을 의지함, 이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 의지를 우리의 삶의 덕목이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묻는 교회예요. 날마다 새롭게 묻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 통곡합니다. 우리 교회가 통곡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없이 그냥 알아서 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기 히스기야처럼 칭찬받는 왕, 칭찬받는 신앙인,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6절에 곧 저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연합해서 떠나지 않아요.
연합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을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려면요. 이 연합했다는 말로 쓰인 히브리어를 좀 보시면 돼요. 여기 뭐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솔로몬에게도 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솔로몬도 다바크, 연합해요. 누구랑 연합해요? 이방의 신들과 연합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연합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탐닉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 연애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 그쵸?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가져다 바쳤어요. 그 마음이 거기에 연합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여기 이 사람 히스기야는 달라요.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연합합니까? 여호와께 연합해요.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님께 탐닉해요. 거기서 떠나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주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정반대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여호와와 연합하고 거기에서 탐닉하고 거기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이게 좀 나쁜 방식으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중독됐어요. 주님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연합합니다.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두 번째는 연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통곡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품는 사람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정말로 사랑합니다. 거기에 중독됩니다. 거기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인데요. 이 씨름이라는 게 단 뭐 싸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끌어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죠? 실망할 때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을 놓고 싶을 때가 많고 떠나려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탐닉하고 거기에 연합하고 거기를 사랑하고 거기에 중독된 사람이요. 떠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떠날 수 없어요. 의문이 많아도 떠날 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 같아도 이 히스기야는 아니에요.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연합하여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누가 복된 삶을 누립니까? 누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왕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 푹 빠져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를 사랑해요. 다른 것 말고, 이방 여인 말고, 이방의 신들 말고 주를 사랑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이 사람 히스기야는 어떻게 삽니까?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여,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러니 사랑하니 그 계명, 모세에게 명하신 그 계명입니다. 아무 계명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 아닙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겸손하게 받은 그 계명들,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살아갔던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모여 있는 우리가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된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의지한 말, 나는 정말 기도하고 주께 묻고 통곡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인지, 나는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연합한 사람, 그래서 떠나지 않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또 주가 나에게 주신 계명을 겸손하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내가 들은 그 말씀 따라 걷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인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셔요? 먼저 복을 보죠. 여기 8절부터 보면요, 복을 주셔요. 8절부터 보면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을 주신답니다.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깁니다. 어떤 복을 주셔요? 이기는 복을 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승리가 어떻게 오는 것 같아요? 인생의 승리는 어떻게 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인생의 승리는 아마 무력이에요. 힘이 많은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그 힘은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예전에는 뭐가 셌으면 잘 돼요? 뭐가 힘이죠? 예, 팔 힘이 세면 다 좋았어요. 팔 힘이 세면 이겼어요. 팔 힘이 세면 농사도 잘 되고, 팔 힘이 세면 나무도 많이 해오고, 팔 힘이 세면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동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달라지죠. 누가 힘이 써집니까? 예,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힘이 써져요.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고, 공부 많이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판검사 되고, 무슨 요직에 나가고, 공부 많이 해서, 그쵸? 학업, 학력, 그게 힘이었던 세상에. 요즘은 또 그것도 달라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힘이 세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힘입니까? 요즘은 뭐 정보 이런 게 힘이래요. 정보가 힘이래요. 정보가 많은 사람이 힘이에요. 여기저기서 얻어먹은 정보예요. 그것들 얻기 위해서 줄도 대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 연줄도 만들고, 정보를 캐고, 또 연줄을 만들고, 그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요새는 뭐가 힘이에요? 예, 얼굴이 힘이에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가 힘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얼굴 고치러, 방학이면 얼굴 고치러 갑니다. 남자들도 예, 몸 만들러 가요. 몸이 힘이 되는 세상이에요. 온갖 다른 것들이 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힘을 쫓아갑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그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그냥 망대 하나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견고한 성까지 몽땅 다 이기는 것.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승리하는 방식은 앞에 있어요.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또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을 형통하게 하셔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어요. 조조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어디 가신다고요?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여기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며 이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승리만이 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립니다. 함께해요. 함께한다고 그랬을 때 생각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부터 그렇죠.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어쩌면 다윗처럼 행했기 때문에 다윗이 누렸던 복을 받아요. 승리, 그거 다윗이 누렸던 복입니다. 23편입니다. 23편에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 주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따르고 이제는 주가 나를 따라요.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를 따르고 주가 나를 따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합니다. 길을 둘이 걷다 보면요. 내가 앞서가는지 이 친구가 앞서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동행해요. 같은 마음으로 갑니다. 선한 것들 따라갑니다. 서로를 배려하러 갑니다. 배려하며 갑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께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주를 따른다고 늘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주가 나를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성실과 인자가 나를 따라가요. 함께 하시면 동행해요. 이 복을 다윗이 누린 것처럼 여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사람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는 복을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내가 주를 따르는 것 같고 내가 주를 따르면 주의 복을 누리는데 어느 순간은 아니에요. 주의 성실과 인자가 대대 끝까지 나를 따르고 내가 늘 주와 함께 동행하고 내 인생은 외롭지 않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한 곳에서도 원수의 앞에서도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여호와를 함께 사랑하며 연합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하고 그 사람이 여호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대요.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연합한 자, 떠나지 않는 자, 그분만을 의지해서 그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묻는 사람, 그래서 그 계명,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따르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형통의 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는 살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적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받고 평안 가운데 삽니다. 늘 주가 동행하시는 가운데 살아요. 늘 주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한답하여 선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여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사랑하여 연합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의 치료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경 7 행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만 사랑하며 그 계명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여기입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과감함이에요. 오늘 설명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의지하는 사람들, 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이거 우리 늘 아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건 뭡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과감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고 어떤 과감함인지, 어떤 결단에 찬 행동인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단에 찬 행동과 과감함이 그 가운데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요. 우리 인천수목교회가 보일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흰옷 입은 모든 이 과감한 결단에 찬 행동들, 그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일을 보입니까? 세 가지예요.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 의지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세 가지. 기억하기 좋죠? 주시는 복, 예,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요. 세 가지.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과감하게 결단하며 하는 일들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산당을 치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사람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한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은 이 산당을 제하고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는 일, 이 일부터 시작합니다. 산당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보통은 푸른 나무 아래서 그랬대요. 푸른 나무 아래서. 그렇죠? 산,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푸른 나무, 큰 나무, 그 아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릴 곳을 정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로 안 와요. 산당, 거기서 제사해요. 거기서 제사하면서 그곳 사람들과 섞입니다. 거기에서 주상, 예, 무슨 기둥 같은 거 세워놓고요. 아세라 목상, 그거 세워놔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제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온갖 가나안의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음란한 일들이 그 산당에서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것들을 버리질 못해요. 이 히스기야 앞에 있는 여러 왕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그리고 이 유다의 왕들이 다윗의 행적을 쫓아서 예 선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이 차마 산당은 제하지 못했대요. 왜? 이건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뿌리 깊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 백성들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뭡니까? 이것들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에요. 산당을 없애는 거예요. 그 앞에 왕들이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못했습니다. 자기 선조에 있었더니 훌륭했던 왕들도 다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는 이 사람은 과감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나? 누가 주와 형통한 삶을 누리고 누가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냐? 여기 과감한 결단으로 이 산당을 제한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가운데 산당이 있어요. 이 사람들 산당에서 예배하는 게 왜 좋습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게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게 편해요. 그게 편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험한 길 싫어요. 거기까지 가기 싫어요. 예루살렘까지 가기 싫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싫어요. 산당 안에서는 좋아요. 그냥 푸른 나무 아래서 가까운 곳에서 나 좋은 대로 그냥 여기서 즐겁게 때로는 조금은 음란하게 조금은 또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길이에요. 힘든 길 가기 싫은 거예요. 그 길대로 가기 싫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신약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분명히 보이셔요. 십자가의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얘기해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 길 말고 그 길 말고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 길 말고 구원, 그 길 말고 기쁨, 그 길 말고 평안은 있을 거라고. 내 길, 내
나는 믿지 않아. 아니, 그것은 없어져야 되는 거야. 뿌리깊이 박혀 있어서 여지껏 남아있지만 이건 없어져야 되는 거지. 이것들을 권장하고 그것들을 그냥 죽어볼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형통함과 승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감한 결단과 그리고 결단에 찬 행동들이 필요해요. 산당을 없애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산당을 없애겠다는 생각은 히스기야의 조상들, 그 위에 왕들도 다 했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거 알아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뭐예요? 결단으로 그것들의 행동에 옮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도 그냥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편하고 이게 아이고 꼭 이래야 되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그냥 간다 그런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가 누렸던 이 복을 누릴 생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연합하여 그죠? 그래서 그 계명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과감한 결단이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의 제어해야 되는 산당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너뜨려야 되는 주상들과 그리고 찍어버려야 되는 아세라 목상들이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들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십자가의 길, 주님 따라가는 그 길, 그 길 말고 편하게 하려고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나태함 아니면 내 죄악된 것들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대로 주를 섬기며 나는 주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허망한 행동들, 그 행동들을 찍어 부숴야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남편에서 하는 신앙들 많아요. 남편에서 하는 거, 아이고, 이렇게 해도 되지. 이래도 되는 거지. 십자가에 대해, 아, 꼭 그렇게 고생해야 되나. 꼭 그렇게 땀 흘려야 되나. 꼭 그렇게 희생해야 되나. 꼭 그렇게 내 것을 내놔야 되나. 내 거 다 먹고, 나 배불러도, 나 내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건데. 주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 버립니다. 귀담고 계속 산당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글로 나오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주를 따른다. 히스기야는 그 길을 멈춥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예요? 더 무서운 일이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고 그것을 부숴버리고 느우스라니라 읽었습니다. 두 번째, 더 과감해. 어떤 과감함입니까? 노뱀을 부숴버려요. 이 노뱀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유명한 모세가 만든 거예요. 모세가 만든 노뱀입니다. 얼마 전에, 꽤나 오래전 시간으로 따지면 근 2000년 전에 만들었던 노뱀이에요. 2000년이 조금 안 되겠네요.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그냥 모세가 만들었기만 한 겁니까? 이건 노뱀이에요. 이건 기적의 물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광야에서 불평해요. 하나님이 지치셨어요. 민수기 보면 참 오래도 이 사람들이 끈질기게 수십 년, 40년을 배고프다고 옵니다. 하나님은 늘 먹이셨는데도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 이 사람들을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요. 모세에게 명하셔서 너 노스로 이제 뱀 하나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거 본 사람들 나을 거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본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했던 바로 그 노뱀이에요. 이건 무슨 뭐 복제품 아닙니다. 진짜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셨던 그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것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노뱀에 분향합니다. 이 노뱀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안 돼요. 우리가 섬겨야 될 건 누구야? 하나님이지. 노뱀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그 노뱀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 앞으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상하게 이런 우상들이요. 사실 은혜의 매개물이 다른 것들입니다. 이것들 숨기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꼬이고 신앙은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히스기야가 하는 건 이 노뱀을 부숴버려.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그것들은 느우스다.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있어요. 노조각. 이거 그냥 노조각일 뿐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산당을 없애는 것보다 더 어쩌면 두렵고 과감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잘못됐어요. 마음을 주고 그것들이 하나님과 가깝고 우리의 종교와 가깝고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전해줬던 그 도구들이었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순절 교리, 이게 노뱀입니다. 귀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예배를 받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면 그건 뭐예요? 깨 부셔버려야 돼요. 노조각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교리일 뿐이에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 이거 예, 이거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심지어는 뭐 담임 목사 마찬가지. 저도 바랍니다. 제가 이 노뱀처럼 은혜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생명을 얻길 바라요. 하지만 제가 뭔가 예배 받고 제가 여기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간다면 이건 뭐 아니에요. 이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노뱀이 아니라 이건 노조각입니다. 제가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가봉의 아저씨일 뿐이에요. 추린 입고 다니는 어떤 아이들은 저거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교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가졌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기관들. 뭐 만들었던 무슨 우리 교회 주부 뒤에 있는 뭐 성경 치료 이것도 이것이 예배 받기 시작한 뭐가 되는 노뱀이 이건 노조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는지 분명히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건 노수다. 이건 노조각일 뿐이야. 사람들이 마음을 잘못 뺏기 시작하면 이건 허망하게 됩니다. 노뱀은 노뱀으로 기억돼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살아가고 그 계명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지. 그 노뱀이 뭐예요? 경배의 대상이 되면 위험합니다. 이것들은 무너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 히스기야는 그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또 엄수로 과감한 일을 한 줄 알아서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은 이 일 가운데 아수로 왕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저가 아수로 왕을 배척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과감한 행동을 보면 깨부시는 거예요. 뭘 깨부셔요? 처음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깨부셔요. 그 다음에 뭐 노뱀을 깨부십니다. 그리고 뭘 보세요? 여기 아수르 왕, 이 왕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을 깨부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어요. 심지어는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예, 그 앞에 와서 아수르 내가 아수르 왕의 신하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닙니다. 완전 무시해요. 나 아수르 왕 두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뭘 보십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요. 세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을 깨부십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계명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해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유하기 때문에 용감합니다. 누가 용감합니까?